아, 장하오 위샤오이 선수죠. 자, 북한 선수들입니다. 염대옥, 김주식 쪼. 의상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북한은 또 페어에서는 강국이기 때문에 또 이 선수들의 연기도 유심히 봐야겠죠. 음악은 A Day in Life. 세 바퀴네요. 좋습니다. 아, 솔로 점프, 포르 점프, 포르 점프까지 깨끗이 성공시키네요. 국제 대회에서 많이 못 봐서 저희가 네.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들의 실력을. 지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트랜지션. 박민정 해설위원이 놀랐어요. 트로 점프도 깨끗하게 성공시켰고요.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하셨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지금 트로 점프도 성공시켰죠. 네. 스핀도 무난하고요. 다크호스인데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인데요. 리프트 연기, 자세 변형까지. 남자 선수의 회전도 안정적입니다. 팔도 펴져 있었고요. 자, 그래 스텝을 보시죠. 연기도 좋은데요. 여자 선수 굉장히 작은 체구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가 쉽게 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키 차이가 23cm가 나는군요. 많은 스피드를 이용하고 속도 좋습니다. 자세도 안정적이고요. 네. 네. 북한의 염대옥 김주식조 강자인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기술이 이 정도로 뛰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페어 강국입니다. 북한 아시안게임에서 1회 대회 때 북한의 동계아시안게임 유일한 금메달을 이 페어에서 남혜영 김혁팀이 땄고요. 또 박민정 해설위원이 동메달을 땄던 그 대회에서도 그 대회가 아니군요. 네. 그 대회가 아니군요. 아, 네. 네, 페어에서 동메달을 리지양 태원혁조가 따낸 경험이 있습니다. 페어에서 메달을 많이 땄어요. 두 개나 땄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번 대회 때도 유력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메달 경쟁을 치열하게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국제대회 성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실히 실력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이 너무 뛰어나지만 기술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호흡도 좋고요. 여기서 네. 테스트 리프트를 세 바퀴를 세 바퀴 돌린 조는 위샤오이 장하오밖에 없는데 네. 지금 트리플토 깔끔하게 타이밍도 정확히 일정했고요. 네. 스로우 점프 트리플 사루코였군요. 착지 좋았죠. 네. 스로우 점프를 뛰기 전에 한 트랜지션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예. 이제 아크로바틱한 자세. 네.
레서 타입의 리프트도 남자 선수 잘 지금 네 회전도 안정적이고요. 여자 선수의 포지션 변화도 좋았습니다. 마지막 스텝 시퀀스를 할 때는 선수들의 표정도 돋보였습니다. 참 이 선수들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궁금합니다. 되는데요 진짜. 개인 최고 점수가 53.83점인데 이제 그 점수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나옵니다. 65점. 어, 65.2점 단숨에 2위로 올라갑니다. 위샤오이 장하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60점대.